그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 안에 어딘가로 결론을 딱 내리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아까 말했던 뭐 영혼, 신, 세계 이런 것도 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내 숭고다. 이런. 그래서 그 칸트가 제가 아까 이 부분 약간 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았는데 칸트 철학이 대충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왜그 이원론인지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삼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슈타이너 유기적 이론론에 이걸 다 뚫어놓고 이게 또 원리가 같다 여기 반복 반복된다 그리고 다 통할 수 있다 그 유기적 이론론이잖아요. 근데 칸트는 물 자체랑 여기 이제 뭐 초월계 있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아주 뭐 물질적인 영역인 거죠. 그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반면에 이거는 이데아계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보다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칸트에게 있어서 참 이게 또 이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삼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은 칸트는 우리 혼세계 이 부분만 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 영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래 있던 그 이원 대립 구도 정신과 물질을 어떻게 배치했냐 이게 나름 정신이라면은 그거고 이데아계고 이게 또 물질인 거죠. 근데 칸트가 이게 세 번째 영역을 놨잖아요. 그 칸트가 시도한 이원론을 통합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밖에 알수 없고 이건 또다 모르는데 여기서 오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는 영향으로 이 가운데 영역에서 얘네를 알수 있다.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일종의 뭐 여기서 영향 오듯이 이렇게 뭐 그림자 비친다 해야 될까? 그래서 표상만 안다고 하잖아요. 칸트의 철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표상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비친 재현물, 표상만 우리가 알수 있다. 그 표상이 생기는 형식이 있다. 미리 정해진 그 형식을 탐구하는 거, 그 정해진 형식이 선험적인 거죠. 그래서 칸트 철학을 선험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했다시피 근데 이게 이것의 한계라고 하면은 뭐냐? 근본적으로 이거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칸트가 이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해요. 그럼 물 자체도 말하고 뭐 초월계도 말하고. 근데 칸트가 그 얘기는 해요. 이게 물 자체가 여기에 속하기는 한다. 사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죠. 또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모순적인 서술인지.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는 게이물 자체가 이 경험의 근거잖아요.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랑 이게 같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의 그 철학을 아주 극한까지 가고 뭐좀 뛰어넘으면은 이런 순환론적인 세계관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인지학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 감성, 오성, 이게 이성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이라는 게이 우리 경험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자는 홍론에서 이 경험이 일어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 칸트의 인식론과 인지학의 뭐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경험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은 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슈타이너가 칸트의 인식론에 이제 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쓰셨는데 뭐 반기를 들었다는 게뭐 어느 정도
거부하는 건지 뭐 조금 이게 개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그 느낌으로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따지자고 하면 반기 들었다는 건좀 전면적으로 이건 거부하는 게 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게 반기를 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슈타이너가 다른 점은 이걸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슈타이너 이전에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철학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그 타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를 미리 설정하고 가냐? 우리가 그래 마음 세계밖에 모르겠다는 거 오케이 그 동의가 된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인식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럼 한번 시험해 보고 맨 마지막에 그랬는데 안 되더라 하면은 그때 뭐 결국 알수 없는 영역도 있다 말하면 되지. 왜 인식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모른다고 놓고 가냐? 헤겔의 주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헤겔의 그 관념론, 그다음에 뭐 독일 관념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거기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고 헤겔 관념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뚫고 올라가는 논리는 뭐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인지학에서는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영의 영역으로, 고차 세계의 인식으로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제 헤겔은 언어 논리를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헤겔이 그 슈타이너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 철학도 그 서술 순서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은 정신현상학이랑 비슷한 게 많은데, 근데 이런 류의 철학 이 관념론, 이 가지는 슈타이너의 사상과 일치할 수 없는 뚜렷한 문제. 딱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밑부분이 없잖아요. 슈타이너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또 이런 거 있다라고라도 했는데 해결은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종류의 관념론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웃긴 건 이게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 몸은 뭐냐? 이게 이런 사상이 몸을 설명을 못해요. 몸이란 뭐냐?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있는 거죠. 이게 진짜로 딱 있고 여기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뭐 드러나는 한에서만 내가 이거를 보는 한에서만 내 몸이 있지. 만약에 내가 못 본다? 그럼 손이 없다.라고밖에 말을 못한다. 그러면 뭐 칸트의 인식론도 근데 슈타이너가 포함하면서 더잘 설명하고 헤겔도 포함하면서 더잘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뭐 그냥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그 선생님 책에는 이제 슈타이너가 헤겔에게 경의를 표하고 칸트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좀반그 책의 참고 문헌도 보고 했는데 딱히 칸트 책이나 헤겔 책이나 직접 읽으신 건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직관과 범주. 그래서 1단계, 여기가 그래서 이제 감성에서 감성의 선험적인 형식이 시공간이죠. 이제 직관 말씀하신 거는
밖에 있는 이물 자체로부터 온 뭐라고 말을 할수 없는 그 무엇이 이 형식을 통과하면 그때 그거를 이제 직관이라고 부른다. 우리 뭐 그림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뭐 근데 한국에서의 그 번역은 직관입니다. 근데 직관이라는 번역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게 영어로 하면은 원어를 영어로 바꾸면 view거든요, view. 직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배후 원리까지 파악하는 게 직관인데 view를 하면 그림에 가깝지 않나. 이걸 통과해서 나온 게 이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념 플러스 논리입니다. 이 범주라는 게 그건 그냥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그게 12범주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12, 그것도 12가지 항목이 있는 건데 그것도 논리학을 설명할 때 수사학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논리학을 설명한다 그럼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그럼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죠. 뭐그 여기 이제 보통 그게 주어 플러스 수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여기서 뭐 단수, 복수, 뭐 그다음에 뭐 전칭 전부 다 포함한 거 이런 거뭐 이런 한정, 뭐 비한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건 딱 언어 논리, 개념 플러스 논리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림을 그려내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경험적인 부분, 이 책상을 보고 이 색깔, 이거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죠. 다 빼고, 뭐, 다 빼고. 형태조차도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네모나타라고 형태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네모나타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것도 빼고, 다 빼면 뭐가 있나? 거기에는 헤겔이 이렇게 말하고, 맨 처음에는 있다. 이것밖에 말을 못한다. 경험적으로 다 빼면. 근데 이 있다가 어떻게 있는 거냐? 이게 이거 옆에 다 곁하여서 이 옆에 다 있는 거고, 이게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계속 있다. 그 점에서 계속 있다. 그리고 딱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옆에 다 같이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 모자란 부분. 대상 실제적인 물체에 대한 무차 지나가도 효율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칸트가 이런 대상이나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대상을 인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식할 수 없다는 건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냐를 알수 없냐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만들고 이것의 존재는 뭐고 이런 정의를 내릴 수 후자도 정확해. 이런 거예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거기에 썼었는데, 우리가 이게 있다고 해봐요. 이게 딱그 유기적 이원론이랑 서양의 이원론을 딱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인데, 이 보세요. 그 칸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칠판이 있다 할때 서양의 개념에서 진리는 뭐냐면은 인식 주체와 뭐 객체, 대상, 얘가 가진 얘에 대한 앎이 완전할 때, 얘가 얘랑 완전히 만날 때, 그때 진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 칠판에 대해 완전히 알면 칠판에 대한 진리를 갖는 거죠. 근데 칸트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래, 내가 이 눈으로 색깔도 보고 형태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할수 있지만, 얘가 내뿜는 방사선은 내가 감지를 못한다. X선도 못 느끼고 Y선, Z선, A선도 못 느낀다. 근데 Y선, Z선, A선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칸트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얘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히 모든 속성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 현그뭐 실천적으로도 평소에 내가 막 가족 중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 철학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칸트가 주로 이제 그 극복하려는 대상으로 삼는 게 비판적 관념론이거든요. 칸트의 이런 철학에서 시작하는 게 비판적 관념론이에요. 우리가 모른다요. 모르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마음만 알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자. 그게 이제 비판적 관념론인데 이 비판적 관념론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내가 보는 이게 진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 내가 완전히 알수 있나? 내 눈앞에 있는 걸. 근데 이제 그게 바로 그 유기적 이론론과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괴테를 했잖아요. 괴테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내가 이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이 안에 있어서 빛이 이 안에 있고 내 안에도 그 빛이 똑같이 있어서 둘이 만나서 이 색을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든 그 영을 만든 원리나 몸을 만든 원리나 혼을 만든 원리나 다 똑같고 특히 인간은 그 가장 압축적이고 그 모든 가장 진화해서 모든 원리를 압축 재현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모두 그냥 인간에게 다 들어와 있다. 그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 논리에서는 물 자체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걸 만든 원리랑 이게 다 똑같고 내 안에도 이게 다 있어서 내가 볼수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서양 철학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 자체를 같은 걸 놓는 순간 얘네 그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물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외부의 실재가 있다 이거를 철학에서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하냐?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알수 없는 걸로 놓고 나니까 굉장히 논리가 복잡해지죠. 칸트가 한 시도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이 마음 영역을 놓음으로써 내가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중간에서 만나서 놀자 이거잖아요. 이런 시도가 여러 개 있어요. 뭐 말하자면 뭐 막스가 그 철학적으로는 강조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여기 오고 여기 영향 오고 해서 이 실천에서 뭐 통합하자 일종의 이런. 그런데 이게 유기적 이론론에서는 애초에 이거가 다 이게 통하니까 그런 뭐 분리를 전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이게 뭐그 우리가 당연히 자연의 일부고 우리 물질도 자연이랑 끊임없이 교환을 하면서 그걸 이제 먹으면 계속 몸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혼자 만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항상 또이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구성되니까. 그래서 그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시작했던 그 서양의 이원론, 이 뭐냐 하면 원본과 가상을, 실제와 가상을 나누고 그리고 이게 모방이고 재현물이다 이렇게 연결했던 거. 이 이원론이 말하자면 특이한 이원론인 거죠. 자연 실제에서는 이런 이원성은 없다. 대칭적이고 양극적인 이원성의 그게 그리고 그 음양에서처럼 극에서는 이게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순환에서 총체를 이루는 그런 양극성이 있지. 이런 이원론은 사실은 좀 특이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인식론에 의해 이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인식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지금의 설명은 존재론처럼 느껴져요. 약간 칸트 설명 오롯이 인식론적인 느낌이 있는데 지금 서양 철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약간 존재론 쪽으로 얘가 지금 우리는 느껴지고 존재한다고 보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존재가 없는 거라고 선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나니까 그런 인식론에서 그런 식의 존재론으로 그냥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면은 존재한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전제하고 한다는 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원성을 통합하냐. 그거를 뭐 유기체를 중심에 놓고 분리가 안 된다. 정신과 물질은 유기체를 봐라. 모든 유기체는 정신과 물질 다 가지고 있다. 분리하지 말자. 그런 게 이제 그 슈타이너가 말했던 기계적 이론론 이런 류고요. 완전히 뭐 유물론 관념론 이런 것들. 반면에 유기적 이론론은 그래서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나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유기적 이론론이 발달한 성리학이나 동양에서 중요했던 거는 도를 아는 거잖아요. 도. 이 원리를 알면은 이게 다 통하니까 존재론, 인식론 구별할 필요도 없고 윤리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로 행위하면은 그게 그거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칸트가 이제 기존에 그 칸트를 이제 평할 때 들어보면 이전까지의 철학이 칸트로 인해서 이제 집대성이 있고 이후의 철학도 칸트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 선생님도 강연론하고 이제 경험론이 칸트에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이분법을 극복하고 이제 했다 이런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제 메모하면서 적었을 때는 관념론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보려고 했는지는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경험론적인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진 건지 경험론과 어떻게 칸트가 이제 관념론이 통합되는지 사실 그 강의를 제가 발견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이 설명이 아직 덜 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박현 선생님이 그 부분 이제 뭐 빠르게 치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그 아마 관념 왜 이게 합리론 관념론인 잘 반영이 됐는지 느낌이 오신 이유는 실제로 칸트 철학은 그래서 훨씬 뭐 그런 합리론의 전통에 서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형식을 중요시하고 논리를 중요시하면은 그거는 이제 합리론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러면 경험론은 어떻게 통합을 했냐? 경험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감각 경험론은 감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을 통한 감각 경험. 경험론의 주장은 이게 실제다. 이게 진짜다. 그래 이거로부터 벗어날수록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게 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인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각 경험 다음에 뭐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뭐 관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관념도 1차 관념이 있고 또 2차 관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꽃이다 이런 거는 뭐 딱 본 꽃은 뭐 1차 관념이고 근데 그것은 뭐 페랭의 꽃이다 이런 건 예를 들면 2차 관념이고 여기서 보다 복잡한 사고도 하잖아요. 뭐 이런 건 어떻고 추상화를 통해서 일로 갈수록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론을 나름대로 뭐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로크인데 로크의 인간지성론을 보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근데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한다는 게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가 말을 쓸 때 이게 다 말이잖아요. 말과 글이니까 이걸 쓸 때
이 원리를 최대로 이제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서 아무 말이나 되게 하지 말자. 막 유니콘 이런 거 하지 말자. 유니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왜 쓰냐. 이게 실제인데 이거를 따르자. 그렇게 이제 경험론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칸트가 이걸 어떻게 수용했느냐. 칸트에게 있어서 이 칸트는 이 그 마음 세계 안에 이 표상 세계만 다뤘다고 했죠. 근데 이 표상의 내용이 뭐예요? 표상의 내용이 경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 경험은 뭐다? 선험적인 형식이 산출한다. 선험적인 형식이 낳는 거다. 경험 그 자체가 막 투명하게 막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 형식대로 이 형식이 경험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그 가진 그 경험의 내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미 이 그 형식을 통과해 있다는 거죠. 형식이 이 안의 내용을 낳는다는 거. 우리가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는 마치 이게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외부 세계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거 자체가 이 형식이 우리 마음 안에 낳은 거다. 그래서 이 논리의 극단이 이제 독일 관념론인데 거기서는 세계를 내 자아가 낳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극단의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해가 가시겠죠. 내가 안 보면 세계가 없다. 내가 안 봤는데 세계가 있다고 어떻게 말할래?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 분리돼 있으니까. 내가 보지 않았다면 세계는 없다. 라는 그런 극단의 관념론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그래서 뭐 플라톤주의자고 뭐 그런 전통에 서 있다고.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에 자신이 없는 질문을 한다고. 칸트의 이론에 보면 칸트는 되게 비관적인 것 같아요. 안에서 동양이론이나 그 인지학은 아주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세상을 우리적으로 보는 것은 긍정적인 이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 칸트는 저렇게 부정적인 한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다음도 다른 건데 그래서 칸트가 오성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개념들 중에서 대표적인 개념은 뭐가 있지? 라는 생각. 그럼 질문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거를 통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개념? 이거를 통해서 개념은 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고 생각하는 생각도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판단 내리는 거, 뭐 왜 3단 논법 같은 거 있잖아요. 3단 논법이 이제 그게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결론이 있잖아요. 이 대전제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이 이런 거를 개념을 채우는 것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온 뭐 개념들 뭐 사람은 모두 죽는다. 명제 자체도 이게 논리를 통해서 만든 거죠. 사람은 사람 그리고 죽는다. 두 개를 그 다음에 결합했죠. 이게 논리죠. 문법이 논리잖아요. 사람 모두 죽는다.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사람. 소크라테스는을 주어에 넣고 사람이다를 수라에 넣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 부분은 그 칸트가 이게
이성의 작용이라고 설명을 해요. 종합을 해내니까. 서로 다른 관계일 수도 있는 건데 완전히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모아내니까 뭔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그것도 그게 그 유언 분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정말로 유언 분리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유언 분리가 근데 정말로 그 비관적이고 그 개인의 마음에 있어서 어떨지 느껴보면은 그게 딱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나와 세계는 결코 알 수 없게 다르다. 그거 하면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남도 물 자체라고 했잖아요. 나는 나만 할 수 있다. 그럼 내 부모님도 물 자체고 내 자식도 물 자체고 세계도 다 물 자체고 나는 나만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참 외롭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인지학이나 유기적 이론론은 이게 다 뚫려 있다. 원리와 같다. 통할 수 있다. 내가 여기를 돌아보면 일로 가서 아 여기도 다 똑같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아마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